스파티 민입니다. 아까 노래 이거 다섯 번째일 거예요 아마. 아닌가? 여섯 번째인가? 여섯 번째 노래 세 곡하고 마이웨이 두 번 불렀지. 그 중에 하나 지워버리고 하나는 그냥 유튜브에 올리려고. 물론 픽살이 난 부분이 있지만, 근데 그 부분은 누구나 다 픽살이 나는 부분이니까 워낙 어려워서 성대가 못 버텨서 픽살이가 나는 거지 그거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못 버티니까. 자, 이게 여섯 번째지. 여섯 번째 노래. 아, 지쳤는데 선물해볼게요. 이것도 몇 개월 전에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. 어디있냐 선물. 죄송합니다. 가성을 좀 내봤어요. 내일 하루 쉬어야 하나. 박자를 완전 외운 건 아닌데 몇 개월 만에 불러보는 거예요.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고 사랑의 눈을 떴어.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.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.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.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.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. 지금 제가 엄청 지친 상태에서 부르는 거거든요. 마이웨이 두 번 불렀으니까. 아,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을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.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.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.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.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.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. 너를 알게 된 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. 그렇게 신난 아이처럼 사람이 된 것 같아.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.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.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.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.
마이웨이 두 번 부르고 하니까 힘드네요. 성대가 지쳤어요. 다음에 이거 성대 안 지친 상태에서 한번 불러볼게요. 아, 노래 세 곡 부르고 나서 마이웨이 두 번 불렀지. 완전히 성대 진짜 막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부르려니까 좀 안 되네. 대충 음은 찍었는데 힘들어서.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못 불렀지만. 자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.